안녕하세요, 귤썸입니다. 오늘은 이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태기산을 왔습니다. 태기산은 지금 이제 상반 기간인데 양구두미제 코스는 열려 있어서 지금 이쪽으로 왔어요. 박지까지도 코스가 열려 있는데 이게 오랜만에 백패킹 하러 온 친구랑 여기 이제 OTT 때 참가했던 친구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백패킹 태기산 백패킹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거의 뭐 한 20km? 나? 20km 더 되지 않을까? 20km 더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런데? 태기산 이제 올라가는데 네이버 날씨로는 영하 10도인데 지금 현재 3도. 그 입산 통제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이제 네이버 지도 이제 보시면 제가 여기 작게 창을 띄워 드릴 텐데 일부 구간 입산 통제인 부분에서 어떤 구간이 갈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되는 자료 화면을 알려 드릴게요. 한번 오랜만에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이랑 가니까 좋네요. 육지 올라오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지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연인 주영이 이제 OTT 이후로 처음 같이 가는 건데 좀 저번 영상처럼 좀 가볍게 다녀오려고 하는 느낌스라 가고 있습니다. 한 600m까지 계속 오르막길이라 제 친구는 이제 다운을 벗고 저는 아직까지는 뭐 땀이 안 나서 괜찮습니다. 아 여기도 평지 여기서 이제 올라왔다 평지 갔다가 쭉 내려 버리거든요. 경사도 어떠세요? 경사도 힘드네요. 지금 20km 20km 넘는 배낭 정도까지 아니었던 걸로 20km 넘는 배낭으로 아 이제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주영도 근데 약간 탑이긴 하다. 3,400인가 배낭? 어 3,400. 아 야, 동굴이 너무 잘 온다. 뭐야? 대박 대박 힌팅 헤헤. 한 1.2km 정도 계속 오르막길이고 딱 저 바람개비 이제 많이 나오면 뭐 거의 뭐 평지죠. 이제 아마 내리막길 쭉 보낼 텐데 확실히 남자들 셋이 와서 그런지 1km에 한 18분이면은 꽤나 빠르게. 여기 제가 한 3년 전에 왔을 때 사진 이렇게 여기서 찍고 그랬는데 새록새록합니다. 아 이렇게 바람 엄청 부는데 그냥 뭐 차로 거의 다 올라오는 코스라 뭐 힘들 건 없습니다 딱히. 여기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는 지금 이제 강아지까지 업고 가면 27km 넘을 것 같아요 배낭 부위가. 대단한 상남자입니다. 아 바람이 너무 불어. 바람이 박지는 근데 이렇게 바람이 안 불 거야. 동굴이 개고생해. 동굴이 개고생. 이제 바람개비
쭉 있고 여기 지나오면 이때부터 이제 쭉 내리막길입니다. 하, 다들 많이 오시는 이쪽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쭉 내리막길 갔다가 한번 치고 올라오면은 이제 뭐 끝나겠죠. 또 이제 아까 그 지점부터 이제 밑으로 계속 쭉 내리는데 다음날에 여기 올라와야 된다는 점. 아 근데 초반만 빡 올라오고 그 다음부터는 코스가 완만해서 진짜 올만한 곳인 것 같아요. 뭐 다들 많이들 와보셨겠지만 또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또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들이랑 백패킹 하려니까 약간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아랫길까지 계속 이제 내리막길 여기서 이리로 쭉 저희 지점까지. 바람이 엄청나긴 한데 다 임도길이라서 코스가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근데 바람이 영하 7도입니다 영하 7도 영하 7도 디지털 영하 7도 와씨 바람 세긴 하다. 바람은 세다. 저 위에서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은 다 왔어요. 이제 여기 꺾으면 바로 박지라서 여기 왼쪽 그러니까 이거 와 다 왔습니다. 진짜 꿀코스죠. 꿀코스 태기봉교에서 1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다들 엄청 많이들 오시죠. 처음 왔을 때보다 뭐 많이 오는 곳이니까 태기봉교. 아 멋있어 멋있어. 야 멋있다 태기봉교. 제가 주말 백패킹을 진짜 오랜만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예. 밑에 차는 좀 많았는데 다 등산객들이었고 한 팀도 없네요. 오늘 그 사람들이 영하 10도 미니캠을 보고 다들 빠꿀 치신 건지. 오늘 토요일인데 전세 내겠는데? 전세야 완전. 나 평탄하자가. 아 나라시가 평탄하? 아 몰랐어. 의경 그거 어느 나라 말이야? 군대 용어잖아. 나라시 간다. 아 그래? 사부로. 몰랐어. 이거 하고 땡땡 사 네, 저희는 태기산 박지에 지금 도착했고 엄청 많이들 왔다 간 것 같아요. 그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잘 마련돼 있어서 삽도 쓸모가 없을 정도로 안락한 자리를 저희는 왔습니다. 뭐, 하중에 하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갔던 자작나무 숲 정도의 레벨. 뭐 한 시간 탔는데 쉽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남자 두 명이 2.8km 정도 한 시간 딱 했는데 괜찮게 온 것 같아요. 그 더원 텐트 챙겨왔습니다. 부피감이 이게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텐트 중에 제일 부피감이 작은 더원 텐트 제가 리뷰했던 거 있죠? 그 초경량 초저렴 조회수 4만 네 부피가 한 요정도 돼요 더원은.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피는데 거의 하계죠? 그러니까 저번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울타미드에서도 그냥 영하 5도인데도 밖에서 때려서 잤기 때문에 이 정도면 따뜻한 텐트예요. 여기까지는 파야겠다. 125cm만 기억하면 칠 수 있는 텐트다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125cm 이렇게 착용해주고 했습니다. 이게 비자립이라 확실히 이런 눈 오는 날에 모팩이 짧잖아요. 확실히 단점이 단단하게 고정이 4개가 안 돼 있으면은 풀 때 세우다가 빠지거든요. 그런 게 조금 힘든데 바람 안 부는 날에는 괜찮습니다. 진짜 난이도가 너무 쉽다 보니까 남자 3명에서 오기에는 좀 체력이 많이 남아서 애들 지금 배고파하는 애들도 없고 그 뭐랄까요 땀이 많이 안 나서 오늘 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번 그냥 쉘 벗고 우모복이랑 누클리아이만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하 한 4도 정도 됩니다. 좀 귀엽죠? 요게 좀 이제 매력이 있는 겨울에는 사실상 필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개인 시간 보내고 있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막
힘들게 올라온 산이 아니라서 배고프진 않네요. 아 근데 되게 여유롭고 눈이 좀 오기 시작하는데 여유로운 약간 백패킹 장소에 오니까 아 또 이렇게 운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근데 뷰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 나무 숲속 사이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게 좋은 거지. 아, 원래 도착하자마자 바로 밥 먹고 이렇게 소주 한잔 하잖아요. 그럴 만한 운동량이 아니었어요. 1시간 정도니까 나가서 애들 텐트 좀 구경 좀 하고 어떻게 했는지 좀 볼까 합니다.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귀엽죠? 와 근데 추워 보이긴. 어? 이런 거 존나 멋있어. 어떤 거? 아 불 걸어놓는 거? 저게 좀 반지긴 해. 포인트. 네. 누나. 어 큐뮬러스 어때? 패딩은?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저번에 산 거지? 그때 우리 단톡방에서. 네오라이트. 그지 그지. 어 씨. 좋아 보여요 저거. 얼마야? 40후반? 40? 40후반. 40후반? 누클레아이보다 낫다. 이것보다 쌀걸? 이거 비싸지. 50 얼만데. 솜이잖아. 어 솜이야 솜. 야 화롯대 꺼내라 화롯대. 야 화롯대 없냐? 거의 캠핑장 오셨는데요? 아 대단한 게 우무복도 없습니다 지금 얘는. 발 안 시려? 어 발 시려운데? 그지. 양말 하나 줄게 내가. 아 양말 있어 나. 뭐? 양말은 또 있지. 스마트 옷 있어? 아니. 두꺼운 거? 아니. 양말 똑같은 거 두 개 신으면 되잖아. 이거 이런 거. 괜찮은데? 그럼 말해. 꽤나 추워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좀 어두워지기 전에 친구 저 헬리녹스 힐레베르그 난로 텐트 들어가가지고 다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요. 개인 시간 안 가지고 식사 한번 준비해서 저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영하 6도 정도 됩니다. 진짜 완전 넓어요 이렇게. 오, 씨, 여기가 지금 앞전실이고 여기가 이제 진짜 괜찮다. 여기가 이제 안쪽인데 거의 뭐 캠핑장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정도면 뭐 캠핑장이지 이제. 와 진짜 넓긴 넓다 난로. 와 좋다. 제가 그 저번 주에 과연 제가 이걸 가지고 또 쓸까 안 쓸까 했던 그 기아식 있죠? 반지템.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건데 오늘은 저번에 제가 그 빨간색 그 고추참치 거 먹었잖아요. 오늘은 다른 거예요. 덮밥 소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한번 터뜨려 볼게요. 이거 한 큐라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겁지만 괜찮다. 야야야 동구라 동구라 뭐해. 그리고 편육 가져왔어. 편육 이게 먼저 마켓컬리에서 시킨 편육이고. 그래서 저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하면 끝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스카이에 여기다가 다 놓으면 다 이제 그 스카이에 이제 딱 넣으면 아시죠? 그 오뎅국까지 넣습니다. 이제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옵니다. 와 지렸지 근데 괜찮지? 미쳤다. 한번 먹어봐. 평가를 해줘. 애들 평가했거든 저번에. 애들 맛있대. 자 가져왔습니다. 편육. 뭐야? 오늘도 편육. 오늘 한잔 해요? 매일 편육. 안 돼 먹으면. 양념이 돼 있는 애더라고요 편육. 얘는 약간 그냥 미지근한 느낌으로 먹자. 괜찮아. 좋습니다. 오, 볶음 김치도 있어 근데. 야, 시원한 오뎅 한 그릇이 시원하네. 시원해. 안 돼 이게 비아식 어쩔 수 없잖아. 아, 이거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시원해? 시원해. 미지근한 게 아니었네 이게. 아 이거 좀 이따 발효팩으로 하면 되지. 발효팩으로. 뭐야 볶음밥? 볶음밥. 이게 볶음밥인데 대박이다. 이게 대박인 게 이거 저번에 내가 센다. 왜 그러는 거야? 아 이거 왜? 여러분 이 밑에 발효팩이 있어서 이걸 그냥 빼내줘야 돼. 이렇게. 내가 뒤집으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이걸 빼내면 여기서 이제 볶음밥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발열팩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뒤집었잖아요.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 되고. 또 이런 포인트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래서 이런 비주얼인 거 보이나요?
그 맛이야? 고추장주 맛이야. 이것도? 와, 닭갈비까지 이 맛이라고? 근데 소스가 다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구성품만 다른가 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거 리뷰인데 결국 지금까지 먹은 게 제육, 마파두부, 닭갈비까지 다 고추잡김치 맛이고 부속물만, 내용물만 조금 다르다. 아, 마파두부도. 마파두부는 두부 맞아. 들어가고 제육은 제육 들어간 거고 고추참치 제육 들어간 거고 재료만 다르는 거고 요거는 고추참치에 그 닭갈비가 들어간 거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았고 술을 우리 지금 되게 조금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저희끼리 좀 편안하게 좀 대화 좀 하다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하는 방법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 어떻게 만약에 되면은 그 다음에는 라이브로 또 친구들끼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동물이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네, 아마도 지금 이게 마지막 이렇게 강원도에 폭설이 이렇게 내리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아,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태계산이 한 짧게 딱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코스로는 정말 괜찮았던 것 같고 친구들이랑 진짜 좀 재밌게 즐거운 좀 추억을 쌓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라이브를 오늘 유튜브 켰는데 많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지금 비자리 텐트라 습설이 내리면은 좀 못 버틸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를 패킹을 엄청 잘한 것도 아니라 또 한편으로 다행인 거는 요 사이드에 이렇게 눈이 쌓이니까 바람을 막아줘서 약간 요 정도는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아, 좋은 아침입니다. 텐트 내부 온도는 영하 1도고 굉장히 잘 잤어요. 따뜻하게. 지금 밤사이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눈이 많이 와서 따뜻하게 잤습니다. 이렇게 눈이 쌓여있어서 바람막이 역할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저 앞에 거는 뭐냐면 저 이게 주머니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 주머니 손을 넣으면 까매지는 거야. 막 얼굴도 막 까매지고.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가루가 막 잡히더라고요. 화폐기 주머니에서 터졌어요. 저거는 챙겨갈 거고. 진짜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쌓여서 요 벤틸 안으로 이 바람이 안 들어와가지고 네.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보시면 눈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정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지금 친구 난로인데 이만큼 쌓였어요. 앞에 완전요. 사람이 한 팀도 없어가지고 어제 저기 한 팀 있었는데 지금 불을 끄니까 텐트는 보이지 않네요. 여기 박지 정말 좋네요. 대기산. 애들 깨우고 하느라고 지금 이제 현재 시간 8시인데 좀 늦었죠. 근데 숲에 지금 아무도 없고 해가지고 빠르게 철수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번 주 영상 이번 주 영상이 꽤나 철수가 늦네요. 이제 빠르게 철수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눈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조금 되게 좀 아쉽네요. 이 눈이. 근데 진짜 이제 안 내릴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이제 확 풀릴 것 같고
이것도 비랑 눈이랑 좀 섞여서 내리다가 또 눈으로 바뀌고 했기 때문에 많이 내리긴 했지만. 그리고 더운 텐트는 충분히 또 괜찮았습니다. 근데 영하 어제가 영하 5도, 2도 뭐 이럴 때였으니까 엄청 극동계까지는 아니죠. 그냥 약간 동계 시즌 느낌에도 눈이 와서 더 포근하게 잘 잤던 것 같아요. 이 앞쪽 전실, 저 벤틸 이쪽 라인이 다 눈으로 막혀 있으니까 바람 한 점 안 들어오고 바람도 많이 불지 않았고 그래서 되게 괜찮고 아늑하게 잘 잤습니다. 더운도. 영하 5도입니다. 아침 기온. 와, 나 이거 이런 적은 처음이네. 지금 바닥에, 아, 큰일 났다, 이거. 바닥에 계속 검은색이 묻어 나와요. 나 다 안 했는데, 가줄게. 그러면 해라. 됐다. 접어, 접어? 접어. 됐어? 아니야, 이제 기다려. 아, 뭐 계속 기다리래. 아, 씨. 아, 저희는 이렇게 다 키친 끝냈고 충분히 깨끗하게 잘 치웠습니다. 짠. 동훈아, 저기도 깨끗하게 다 치웠고 동글이 동글 가자. 가자. 올라가세요. 군교인데, 아, 이거 정말 멋있어요. 여기서 이제 비박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니, 위쪽에도 계시니까, 여기서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와. 완전 어제와 다른 느낌입니다. 진짜 아, 기가 막혀요. 아, 날씨는 꽤 춥네. 이게 진짜 마지막 눈일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왔죠? 이게 뭐지? 이게 백패킹이지. 편한 게 좋다. 가져야겠다. 되게 편한 게 낫지. 아, 솔직히 해보니까 내가 저번 주 하고 이거 하니까 편한 게 짜인 것 같긴 해. 친구들이랑 갈 때는, 그지? 혼자 갈 때는. 맞아. 그지. 대기산 또 옵니까? 아, 한 가을쯤에 와야지. 한 아. 7개월 쉬었다가. 오케이. 물놀이 도마치 한번. 도마치? 도마치 좋지. 아, 고생했다, 얘들아. 고생했어. 오케이.